업계 치아보험 1위인 엘사 치아보험. 홈쇼핑이나 TM으로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절대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업계 1위인 엘사 치아보험.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험금이 정말 깔끔하게 매끄럽게 잘 나온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한테 설계를 받고 나서 홈쇼핑이나 아니면 TM으로 혹은 이제 사이트에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 보험왕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험왕 말고 홈쇼핑이나 TM이나 아니면 사이트에 다이렉트로 가입하는데 왜 보험왕보다 보험료가 높게 가입이 되냐고요? 맞습니다. 홈쇼핑이나 TM이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가입한 거는 치아보험은 무조건 10년나 10년 만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 보험왕한테 가입하면 5년나 5년 만기로 가입이 되니까 매우 보험료가 저렴하게, 크게는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저렴하게 가입한 게 낫다는 겁니다. 일단은 똑같은 보장 구성일 때 보장 만기가 5년이냐 10년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10년 납입이 실적이 더 많이 잡히고 더 짭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한테 가입하시면 5년나 5년 만기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점. 또 하나 큰 장점은 뭐냐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요, 담당 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 매끄럽게 잘 나오면 되지만 중간에 보험금이 안 나오거나 분쟁의 소지가 나올 때 중간에서 대변해서 싸워줄 수 있는 관리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 보험왕한테 가입하시면요, 가입서부터 나중에 통장에 보험금 꽂히는 그날까지 제가 관리해드릴 거고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상담받고 또한 어떤 질병 코드를 받아야 보험금이 잘 나오는지 꿀팁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왕을 믿고 가입하신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보험료 그리고 관리,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왕한테 믿고 맡기시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거짓이고 못 믿겠다면 한번 TM이나 홈쇼핑에 한번 가입을 해보세요. 보험료 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